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 동작을 국민 여러분, 늘 동작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동작과 함께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또 동작 주민 여러분, 저는 이른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늘 여느 엄마들처럼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건 보고 옵니다. 새벽잠에 빠진 우리 아이의 평온한 얼굴은 저에게 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지 않아?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헤쳐나가는 아이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전하는 순간, 흐트러진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슴에 겨우 묻고 저는 늘 현실 정치 전쟁터로 나옵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대표 경선, 원내대표 경선 등 정말 많은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았습니다. 분명 저는 부족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저 자신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나경원은 오직 국민의 쓰임을 위한 정치인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또 동작에는 나경원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은 동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년간 강남 4구 인류동작의 실현을 위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노력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1013번의 정책 데이트를 통해 2000여분의 주민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6년 5만 시간의 땀과 눈물, 그것이 새로운 동작의 밑거름이 되었고 동작은 그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이 나경원이 만든 새로운 동작의 품격입니다. 말로만 보호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이라는 쾌거로 보답했고 초등학교의 급식실, 체육관을 확충했습니다. 재의정활동 6년간 관내학교 시설 개선에 확보한 예산만 약 89억, 전체 동작 발전에 확보된 국비는 774억이 넘습니다. 더 촘촘해진 CCTV와 스마트 횡단보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고 숭실대, 중앙대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인프라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모두 저를 믿고 맡겨주신 동작 주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 덕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작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당의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작구에는 나경원이 있어서 안심하고 왔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러나 아직 생활시설 등 쓰레기 이런 불평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동작은 만족하기에 이릅니다. 저희 강남 4구 슬로건으로 시작된 동작혁신은 더 큰 동작, 더 넓은 동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과 흑석권 개발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사당로 확장, 과천 이수 로터리 복합 터널의 완성, 서달로 확충 등 사통팔달의 동작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유치는 이미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 이전 승인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보육시설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일개동마다 놀이터, 실내 놀이터, 주차장, 체육관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역세권은 더 활기찬 시장으로 발돋움시키고 대학과 창업 대리를 통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젊음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효과를 상도동까지 확대시켜 직주근접 생활권의 동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교통으로 시작한 하드웨어의 완성은 물론 소프트웨어인 교육, 문화, 경제밸리 구축으로 이제 명실공히 인류동작을 완성하겠습니다. 나경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열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그 정치인의 크기와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나경원의 경험은 이제 커다란 힘이 되었고 이 힘은 동작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치 초보가 해낼 수 없는 동작의 많은 일들을 나경원이 해낼 것입니다. 이제 저 나경원을 더 크게 써주십시오. 나경원을 크게 쓰면 동작이 커집니다. 또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동작이 낳은 딸 나경원이 동작이 배출한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경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고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쉼 없이 오직 국민의 행복만 바라보며 협상과 비판, 설득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늘 현장에 있었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왜 정치는 늘 싸워야만 하느냐고 답답해 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야당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이 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비난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할 말 할 줄 아는 야당 원내대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 원내대표, 저는 그런 소신 있는 야당 정치인의 모습을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저의 절박함은 가장 앞장서서 외치는 나경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올 혼란과 충극, 저는 작년에 수도 없이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돈처럼 막 퍼주는 재정 퍼퓰리즘과 실패가 이미 예상되었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수치스러운 불종적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선명한 목소리로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세금 폭탄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반면 날이 갈수록 소득과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의와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전 장관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정치적 부활마저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경원이 옳았다. 나경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서 꿋꿋이 제 정치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지지자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오선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당개혁은 물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을 총선은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에 나온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시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동작 국민과 동작 아이들은 저 나경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동작 주민께서 정치의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그 어떤 역경과 분한 속에서도 국민의 지혜와 동작 주민의 현명함을 믿고 저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동작과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